산드라고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폰 13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저 MD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지동맨 연합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방송은 좀 저녁으로 좀 몰아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좀 일이 있어서. 그리고 그 뭐야 단비 1116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습은 오늘은 그 스케줄 맞추니까 저녁 한 10시부터가 좀 가능해서 그때 좀 팀 연습 할 것 같고 한 12시? 1시까지 하지 않을까? 얼굴이 왜 창백하냐면 건강해져서 그래요. 그리고 그 자동차 그 알아보기 그거 하고 밥 먹고 3시 반에 한양이님하고 바텀 듀오 좀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은 밥을 먹고 다시 킬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차는 말리부 구형 2014년식이에요. 그러니까 5, 6, 7, 8, 9, 10 6년 탔고 7년차 이제 자동차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왜 샀냐, 저는 결혼할 때도 차가 없었어요. 차로 운전해서 가는 거를 싫어했어요. 왜냐, 차가 막히니까. 근데 산 이유, 소영이가 태어나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이동을 하려면은 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저의 차의 역사, 맨 처음 그 갖게 된 차는 손손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디유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갖게 된 차는 이제 외삼촌이 타던
그 구하방 90몇 년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리를 엄청 잘해가지고 십몇만 킬로를 탔는데 정비를 개인적으로 다 하셔가지고 차가 엄청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받아서 쓰다가 이제 신차를 하나 사자. 그래서 산 게 말리부였고, 말리부를 살 때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디젤 차가 유행이었어요. 승용차인데 디젤인 차. 그 보통 승용차는 그 가솔린이었는데 그 디젤이 나오면서 아 연비도 좋다 그래가지고 샀지. 샀는데 이제 아 뭐 살까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현기가 있었고 쉐보레가 있었고 뭐 볼보도 좀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차를 샀는데 당연히 좀 막 여기저기 막 모서리 막 긁고 할 거 아니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비싼 차를 탈 이유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 국산차로 가자. 그래서 현기 아니면은 쉐보레 골라야 됐어.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현대차 디자인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쉐보레의 그 딱딱한 느낌, 큼직큼직한 그 덩어리 느낌이 좋아가지고 쉐보레로 샀지. 그리고 디젤이 좋다길래 디젤을 샀어. 디젤이 더 비싸거든요, 가솔린보다. 엔진이 더 비싸. 그래가지고 샀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징징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에 3,200만원인가 3,300만원인가 세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잘 안 탔지. 왜냐, 직업이 집에서 일하는 일이고 밖에를 나돌아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1년에 한 2,000km 탔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작업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좀 막 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 14년식 차를 지금 몇 년 탔냐? 아, 몇 킬로 탔냐? 44,000km 탔을 거예요. 44,000km. 그러니까 거의 안 탔지. 새 차야, 사실상. 거의 새 차고 디젤인지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끄러운 건 있어. 그러니까 트럭 소리가 엄청나. 그리고 쉐보레를 타면서 느낀 거는 이게 왜 사람들이, 어른들이 현기를 타는지 알겠다. 차가 굳이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가성비가 후져요. 가성비가 어떤 게 후지냐면 비슷한 차 가격에 옵션이 달라. 여기는 쉐보레는 제 차 있죠. 블루투스도 안 돼. 난 그때 당시 블루투스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노래를 안 듣다 보니까 몰랐는데 안 달려 있었던 거 옵션이었어. 블루투스 없어. 그리고 헨따 있죠, 헨따. 헨따가 뭐냐면 이제 핸들 따뜻하게 해가지고 손 겨울에 움직일 때 손 안 얼게 하는 거였거든. 헨따도 없어. 근데 이제 현기는 이제 옵션이 많이 붙어있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내 공간을 잘 빼. 그래서 말리부인데 실내 공간이 좀 약간 과장 보태서 아반떼 정도 실내예요. 중형차인데 준중형하고 비슷해. 좁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제 20만 킬로면 이제 막 좀 퍼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좀 내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아반떼랑 소나타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 크기가. 근데 트렁크는 또 오지게 넓어. 거기에 한 두 명 타도 돼, 사람. 트렁크에. 그 내가 그 소나타 택시를 타면서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지? 근데 그거는 또 있어요. 현기 그 소나타는 문짝도 얇고 의자도 얇아. 사마휘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리부 밖에서 보면 엄청 크죠. 안에 좁아요. 의자가 커. 의자가 두꺼워. 그리고 또 타면서 느낀 점. 차 별로 안 타면은 디젤 사지 마라. 개 시끄럽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개 시끄럽고 차 별로 안 타는데 연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왜냐면 차를 별로 안 타는데 효율이 떨어지잖아. 그리고 차값도 더 비싸고 그 차값 그 갭만큼 연료비로 하려면은 오지게 타야 돼. 이제 뭐 디젤이 뭐 힘이 초반에 가속이 뭐 이제 뭐 토크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힘이 뭐 더 세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 하는데 요즘엔 그냥 다 좋아. 그리고 나서 이제 디젤을 샀는데 이제 와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그때 디젤 차 막 팔 때는 막 유행인 듯이 막 냅두다가 디젤 차 환경부담금 내라고 그러고 당내 삼기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디젤이 그 뭐 몇 년씩 지나면은 뭐가 있대는데 몇 년 지나면은 그냥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 아무튼 타고 다니다가 좋은 거 쉐보레 좋은 거는 뭐 내가 그 뭐 현기를 뭐 타본 적이 없어서 뭐 상대적인 뭐 비교는 못하지만 상대평가는 못하지만 그냥 탔을 때 느낀 점 4만 키로 탔을 때 이제 말리보 오너인 저의 이제 평가는 잔고장이 없었다. 이거 뭐 뽑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잔고장이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오일만 갈아주면 됐어. 디젤차는 오일을 좀 제때 갈아줘야 된대. 근데 저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살면서 엔진오일을 가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막 몇만, 10만 막 이렇게 탔는데 엔진오일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가. 간대. 그냥. 소리가 엄청 커. 아니 디젤인데 트럭 디젤 소리가 나. 승용차 디젤인데. 그리고 요번에 그 브레이크 오일하고 몇 개 바꿨거든요. 한 30만원 나거든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 나는 그 뭐 쉐보레 공식 정비센터로 가니까 가격이 그냥 정품 가격이라 가지고 비싸더라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타면서 느낀 거. 아, 차는 현기구나. 그리고 좀 조용한 차를 타고 싶다. 이제는 그 항상 나 혼자 탈 때 그 매드맥스 감성 이제는 버려도 된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주변에서 내 차에 관심이 더럽게 많아. 언제 바꾸냐고. 나는 신경도 안 쓰는데 차도 거의 안 타. 근데 언제 바꾸냐고 옆에서 들들 볼까? 내가 뭔 차 타든 뭔 상관이야 사실. 계속 뭐로 바꿔라 뭐로 바꿔라 뭐 갑자기 뭐 링크 보내가지고 이거로 바꿔라 저거로 바꿔라. 그런데도 나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았지.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차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냐? 바로 세컨카를 사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외부 차량이 좀 늘어나가지고 차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소영이 학원에 왔다 갔다 하려면 집에서도 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를 더 사야 된다. 지금 있는 말리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세컨카를 사야 되는데 세컨카를 말리부를 타면서 느꼈던 불편함, 시끄러움, 매드맥스 감성 그리고 그...
옵션 이거 두 개가 해결된 세컨카를 샀으면 좋겠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쫀득님도 포르쉐 타세요? 포르쉐야말로 제가 사면 안 되는 차예요. 포르쉐는 매드맥스 감성이에요. 개시끄러워.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건 그분의 취향인 것 같아요. 매드맥스 감성. 그래서 포르쉐 차는 디자인은 제 취향이거든요. 그 개구리 느낌의 개구리 감성. 개구리 감성 좋아해. 그래서 나는 그 뭐죠? 비틀. 비틀을 처음에 사고 싶었어. 처음에 그 말리부랑 고민할 때. 근데 왜 안 샀냐면 그거는 뒷문이 없어. 그래서 애기 탈 때 불편해. 그래서 안 샀어. 그리고 그 비틀 차주는 다 반대하더라고. 깡통이라고. 옵션은 포기하라고 그러더라고. 비틀 단종됐죠. 근데 저 살 때만 해도 있었어요. 땡콩버터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비틀이 이제 전기차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생각할 건 두 가지입니다. 차를 한 대 더 사되 새로 산 차를 패밀리카로 쓸지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타고 다니는 작은 차를 살지. 패밀리카로 살 거면은 큰 차로 사고. 패밀리카로 사면 좋은 점, 가족들이 같이 이동할 때 그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타는 차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근데 말리부 자체도 적당히 크니까 그냥 나만 혼자 타고 다니는 조그만 차를 사면은 가족들은 말리부를 계속 타야 된다.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선택의 폭이 더 넓고 차를 고를 때. 그리고 내가 말리부를 타고 다니고 쏘맘과 쏘영이가 그 학원 갈 때는 경차를 탈 수가 있으니까 경차를 산다. 뭐 이런 것들 선택지가 좀 이렇게 나뉘겠죠. 뭐를 패밀리카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뭘 살지가 정해지는 거죠. 후원 감사합니다. 타이어 에디션. 근데 쏘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너 지금 뭐 무슨 차로 샀으면 좋겠어? 네가 원하는 차가 있어. 그 뭐라고 한 줄 알아? 나는 우리 집 차가 제일 좋대. 말리부 절대 버리지 말래. 그리고 오늘은 뭐 시켜 먹을까? 이러면은 아니 난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좋아. 후원 감사합니다. 내 엄마가 싫어하는 말이야. 그 말은 얼핏 듣기 감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엄마가 싫어하는 말이에요. 시켜먹는 이유는 아 오늘은 좀 귀찮으니까 좀 밖에서 좀 사 먹자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럼 이제 싫어 엄마가 해주고 먹을 거야 하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냉동실에서 조기를 꺼내서 조기를 굽고 이제 하기 시작하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외제차도 생각을 해봤고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했어요. 포르쉐인데 디자인은 포르쉐인데 중국에서 껍데기만 포르쉐고 안에는 아반떼 같이 해가지고 파는 게 있대. 제가 그 자동차 월드컵 때 말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구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은 시끄러운 게 싫어 나는.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자기 눈에 예쁜 차 그래요? 저 차 축하합니다. 나는 그 조용한 거 타고 싶은데 쓸데없이 성능이 좋고 시끄러운 거 나 너무 싫거든. 이 나는 진짜 딱 내 감성이 현기 감성이야. 서스 물렁하고 그 푹신푹신해가지고 조용하고 실내 공간 넓고 옵션 좋고 현기 감성. 나는 포터 일렉트릭 사라고? 트럭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픈 카드 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패밀리 카를 말리부로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너무 폭이 넓어가지고 헷갈려. 그래서 오히려 좁혀야 돼.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차를 보고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한 차는 거의 없었어. 난 뭐 BMW 뭐 이런 거 보면서 차가 막 멋있는데 이런 느낌은 없었고 그냥 어? 괜찮네? 정도. 근데 진짜 멋있다고 생각한 차 제네시스 요즘에 나온 거 너무 이쁘게 나왔어. 그거는 외계인이 디자인한 것 같아. 나는 그 유난 떠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유난을 안 떨면서 묵묵하게 화려해. 아 후원 감사합니다. 묵묵하게 화려해버려 이게. 그리고 나는 세단을 좀 선호했거든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자동차 하면은 자동차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세단을 그리잖아. 근데 요즘 SUV도 많이 나오고 가솔린 SUV도 많이 나오고 승차감도 좋고 하잖아.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그죠. 옛날 그 갤로퍼 막 이런 것처럼 막 승차감이 안 좋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SUV 말고 세단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SUV에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편하고 튼튼하고 한데 승차감이 차이가 많이 나? 그렇게 안 나야던데? 나 누구 뭐 차 얻어 탔는데 주호민 작가님 차 그 옛날에 볼보 그 고래 같이 큰 거 있었거든? 그거 타봤는데 승차감 좋았어. 후원 감사합니다. XC90일 거예요. 응? 개 같은 차. 개 커 안에. 그리고 막 무슨 그 차 막 뭐더라? 자율주행도 돼.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SUV가 상위 호환 아니에요? 세단에? 난 이게 그 차 사기 전에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프화이트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급 세단은 뒷좌석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앞좌석보다? 그럼 나랑 사실 상관없잖아 승차감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쿠팡 묶어. 근데 만약에 내가 고급 세단을 사 호보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마이바흐를 산다고 쳐. 내가 고급 세단 이게 패밀리카가 되겠죠. 마이바흐가. 그리고 이거를 제가 타고 다닐 거예요. 그쵸? 왜냐면 마이바흐를 타고 학원에 데려다주는 학부모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영씨도 말리부를 탔으면 하는 게 있었어. 왜냐? 이 차에 익숙해졌대. 운전할 때.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마이바흐를 또 나영씨가 타면 또 운전이 또 힘들다. 그래서 고급 세단을 타면 내가 타고 다닐 텐데, 그죠? 내가 혼자 뭐 촬영을 하러 간다거나 할 때 타야 할 텐데 뒷좌석이 좋은 건데 내가 앞좌석에 나 혼자 타고 한다? 거기서 내가 패밀리카를 바꾸는 거여서 좀 의아한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량 구매는 그것도 좀 생각 중이에요. 리스를 어둠의 경로는 뭐야? 어둠의 경로는 그 뭐 대포차?
등록 안 된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뭔 말을 나왔지? 어, 세단. 세단과 SUV. 근데 나는 아직도 눈이 굳어가지고 세단이 더 멋있어. SUV는 그렇게 막 멋이 없어. 근데 성능이나 모든 부분이 상위 호환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지. 머리로는 SUV. 하지만 내 심장은 세단을 원하고 있어. 정확히 뭔지 알겠죠? 내 심근은 세단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UV가 세단이랑 같은 급이면 더 비싸고 수리비 비싸고 서스펜션도 딱딱함. 어, SUV가 유지비가 많이 나는 거야. 웨겐. 웨겐. 우리나라에서 웨겐이 인기가 별로 없잖아. 못생겼다고. 웨겐. 외국 갬성 아니야? 외국 갬성? 네이버. 롤스로이스 사시죠? 그거 얼마 정도예요?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얼마 정도예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펠리쉐이드? 펠리쉐이드는 처음 들어보는데. 로우라이더. 이거? 이거? 힙합하는 아, 그 아저씨들이 타는 거? 자, 포르쉐 911. 야, 이거 멋있다. 그죠? 내가 딱 원하는 이 둥글둥글하고 개구리 같고 이 커요움과 이 어떤 세련됨을 같이 공유하는 진짜 환상적인 디자인. 이 기존은 유지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시끄러워. 내가 안 시끄러웠어도 내가 고민했을 거야. 근데 이거 이거는 그건데 경주용차 아니야? 이거 얼마야? 만 18만 달러? 2억? 2억이 포르쉐는 이게 깡통이야. 2억에다가 포르쉐는 2억에다가 이 깡통에다가 핸들도 달고 휠도 고르고 추가해야 돼. 휠 추가 뭐 추가 의자도 골라. 이제 의자는 그러니까 왜 이게 깡통이냐면 의자를 마음대로 고르실 수 있게끔 비워놨어요. 그래서 의자값 내고 뭐값 내고 뭐값 내고 하면은 얼추 한 5천 이상 더 붙을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가서 카이엔. 그래서 거기다가 세금까지 이제 그 취득세까지 하면은 3만 원 돈 되지 않나? 아, 3억 돈도 되지 않나? 3억 돈? 후원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뭐 고가의 차량 그리고 뭐 심지어 차량 거래를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고 제가 뭐 얼핏 들은 얘기예요. 쉐보레 뭐 옵션 뭐 따로따로 사야 된다고 DLC 어 DLC 덩어리로 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본 거 사람 현대자동차 여기에서 그랜저는 나는 이쁜지 모르겠더라. 아 별로야. 아 이 이어지는 게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막 요즘에 이번에 그랜저 되게 이쁘게 나왔다고 막 하면서 막 눈 뒤집혀가지고 말하는 게 내 스타일 아니야. 후원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좀 가보면은 이제 에쿠스가 없어지고 그게 나왔죠. 가격 낮은 순 높은 순은 없어?
벨로스터 아직도 나와? 안 나오지. 2018이 끝인데? 안 나오죠. 벨로스터 진짜 벨로야. 나와? 아 벨로스터 너무 벨로야. 성능은 모르겠어. 근데 디자인이 별로 안 해. 별로야. 위에 문자 그 손잡이 위에 있잖아. 벨루 벨루스터. 그리고 이름을 왜 벨루스터라고 지었을까? 아 필리쉐이드 이거구나. 와, 아 이거야? 멋있는데? 그랜저 같은데 묘하게 다르면서 멋있다. 어 뒤에는 뒤에는 그 쌍용 그 뭐죠? 로디우스를 계승했네? 뒤에 이거? 원래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로디우스를 계승했어. 로디우스가 제가 그때 월드컵 자동차 월드컵 하면서 계속 말했잖아요. 볼수록 중독되고 볼수록 안 질리는 맛이 있을 것 같다. 오 멋있다. 와 사진 한번 볼까요? 하, 이거지. 이거야. 이걸 좀 안쪽으로 넣자. 아니 내 사진을 줄이자. 내 사진을 필 필요가 없다. 닉네임 몰라잉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볼보 아우디 BMW 추천드립니다. 뒤에 왜 투블럭 머리 같나요? 왜 뒤에? 어 멋있는데? 아 난 이렇게 이런 감성이 좋은 것 같아. 어떤 감성이냐? 딱딱한 감성. 나 이 딱딱한 내가 그 말리부를 왜 사는지 알겠죠? 그 쉐보레 그 감성. 미국 차의 느낌. 이 딱딱한 감성이 좋아요. 노틸러스 감성. 그치 노틸러스 감성. 와 오 좋아. 나 SUV 안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잘만 현대가 미쳤다니까. 아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현대가 미쳤어 진짜로. 나 기아차도 디자인 막 그렇게 막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H마크 빼봐. H마크 빼봐요. 여기서 제일 오점, 현대에서 제일 오점은 이거 마크야. 진짜로 마크가 안 이쁠 뿐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이걸 왜 빼냐고? 아 나 좀 뺐으면 좋겠는데. 나 현대가 차를 더 팔고 싶으면 이 부분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지워. 그릴을 지우고 비워놔. 원하는 마크를 한번 달아보세요. 그래서 옵션으로 팔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옵션을 마크를 타사 마크를 달면 안 되겠지. 당연히 타사 마크를 달면 안 되고 재밌는 그 아티스트들 있잖아. 아티스트들이 만든 어떤 심볼 같은 게 있을 거야.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추가를 하되 이제 거기서 한번 골라서 넣으세요. 아니면 커스텀도 아니면 주문 제작도 자기가 원하는 아티스트한테 의뢰를 해서.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아티스트들도 좀 호황이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건 좀 약간 그 외적인 그 공개적인 있지 않은 비워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분명히 청계천 같은 데서 팔 거란 말이야. 벤츠 같은 거 그거를 달아도 되고. 그건 이제 회사 쪽에서는 권장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하는 건 말릴 순 없으니까 그렇게 좀 되는 거지. 아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해당 마크는 수급.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캐릭터 디자인 같은 거 되게 멋있는. 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되게 능력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막 멋있는 거 뭐 어떤 도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 엠블럼을 엠블럼 자리를 비워가지고 옵션화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 H마크 제일 안 이쁘거든. 후원 감사합니다. 폭스바겐 미니버스 그거는 옛날 차?
그 옛날 차는 차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차를 잘 알고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가 자가 정비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디가 어떻게 돼서 원리가 어떻게 돼서 어디가 고장나고 이걸 알아야 돼.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 H가 없으면 참 좋지. 진짜 차를 와 차를 진짜 잘 만들었어. 어? 우리나라가 진짜 옛날에 현대에 딱 하면은 어? 무조건 외제차에 밀리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아니야. 성능은 나는 모르겠어. 야 뒤에 씨 파도 소리를 파도를 보면서 듣는다? 이런 호사를 부린다? 펠리시에이드와 함께라면 가능하다. 그게 딱딱할 뿐만 아니라 졸라 큼. 어 그래요? 어 졸라 크대. 이게 그거야? 어 제네시스도 그게 있잖아. SUV가 있잖아. 그거보다 더 큰 거야? 천장에 에어컨 달려있대. 어 그래요? 아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최고야? 막 엄청 커 보이진 않는데 이걸만 봤을 땐 거의 그 카니발 높이 큰 카니발 정도 크기인가 봐. 후원 감사합니다. 미니버스 느낌이겠다. 왠지 막 부자 연예인들의 어떤 이동차량 뭐 이렇게 쓰이지 않을까. 밴 느낌. 그래 밴 느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현대야.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 이 로디우스 감성도 딱 이거 뜯을 수 있나? 나 이거 뜯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세단 느낌으로?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뜯을 수 없어요? 여기? 아 난 SUV는 왜 끝이 왜 짤 이렇게 뭉뚝하게 잘리거나 뒤에를 늘리는지 모르겠어. 이 세단 형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픽업 트럭 말고 덮어 위에를 덮어 그냥 세단 그거 하지. 왜 그렇게 하냐? 실용성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할 말은 없어. 근데 멋있잖아. 전보 세단 같잖아. 전보 세단. 후원 감사합니다. 말리부 생각도 안 해. 말리부 좋은데. SUV 외상? SUV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많이 싫어요. 여기까지 위에까지 실린다는 거? 욕심일 수 있어. 과할 수 있어. 아 메뉴 메뉴도 한번 볼까요? 어 이거 보니까 아까 궁금해졌어요. 메뉴 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별론데? 이건 묘하게 더럽게 아 더럽게래. 차는 좀 말을 조심해야 돼. 차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들 격이에요 얘가? 아들을 좀 잘못 나왔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내 스타일은 아니야. 취향은 존중합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외관 i 시리즈가 좋다며. 이 차 이 하체 이 바디가 좋다며. 프레임이. 후원 감사합니다. 볼보 느낌인데 이거 되게? 그죠? 이 눈가라고 여기서 떨어지는 게 볼보야. 볼보 XC인가? 아니 뭐 전 볼보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있었어. 골프 느낌이라고? 내가 골프를 요즘 걸 안 봐가지고 옛날 골프는 이 느낌 아닌데? 이거 볼보의 눈깔이야 이거는. 눈깔이가 볼보 눈깔이야. 아 그래요? 텔루스라이드? 텔룰라이드가 뭐야? 아 그건 물론 내가 가상으로 지어낸 차임. 뭐 이 지랄하는 건 아니겠죠? 저... 아 완전 볼보인데? 그죠? 길쭉이 볼보. 야! 야 이거 실내! 실내 너무 현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현대같이 했지? 실내를? 어, 딱 현대야. 아니 뭐 좋고 나쁘고 아니고 여기 요라 요거가 진짜 현대야. 이 택시에서 볼 수 있는 이, 그리고 여기 공간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어, 현대 느낌. 어, 이건 진짜 현대다. 나 이거 아, 혹시 볼보 아닌가? 마크를 잘못 따른 거 아닌가 했는데 아, 이거 보니까 알겠어. 내장을 보니까 아, 제네시스. 어, 부젓인데? 회사차겠죠? 어, 좋아요. 벨루스터. 포터도 느낌 있지. 포터 일렉트릭 이거 말한 거지? 아까 전기 포터. 좋은 점. 내가 포터를 샀을 때 좋은 점. 익숙하다. 이 탈탈거리는 소리 익숙하다. 포터를 살 때 제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제 시끄러운 건데 그 부분에서 나는 내성이 있다. 근데 일렉트릭이네? 소리도 안 나. 미쳤다. 이건 뭐야? 와, 이거 봐. 포터들. 얘랑 좀 다른데? 이건 기름 포터인가? 이건 기름 포터인가 봐. 기름 포터들은 이 그릴이 있잖아. 전기 포터는 이게 없어. 근데 전기차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전기차가 환경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나오고 하잖아 지금은. 근데 전기를 만드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원자력 아니면 화력인데 전기를 많이 생산하려면 결국 화력발전소를 많이 돌려거나 원자력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선진국들은 다 탈원전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럼 화력을 더 돌려야 돼. 수력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보조 성격이 강하고 주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 화력인데 같은 양의 효율이 아, 선진국 탈원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전을 통해서 만약에 만들어 전기를, 그러면은 원전을 통해서 만들면은 환경에 그게 없네? 태양열이나. 어,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환경에 좋네? 맞아? 그래서 전기차를 쓰는 거야? 그래, 난 옛날에 계속 그 생각이었거든. 응? 화력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전기를 어차피 만드는데 그냥 조삼모사 아니야?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원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잖아. 안 그러면 왜냐면은 원전을 포기하면은 딴 거를 엄청 돌려야 돼가지고 미친 환경 파괴. 미친 환경 파괴? 미친 전기값? 미친 생활고.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미친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슬라. 아, 나 테슬라는 왜 이렇게 그냥 사기 싫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만 그럴 수도 있어. 앨런 머스크 괜히 그냥 꼴보기 싫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래. 후원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똑똑해서 꼴보기 싫어. 너무 똑똑하고 너무 하는 걸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게 더 심술나게.
차라리 막 뭔가 없는 거 가지고 막 포장해 가지고 막 계속 하면은 어? 막 그 욕할 구실이라도 있는데 욕할 구실도 없어. 더 심술라. 후원 감사합니다. 어, 엔진 소리가 너무 안 나가지고 조용해 가지고 이게 전기차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 어떤 소음을 만든대요. 너무 시끄러워. 너무 조용히 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한 다섯 번은 말했지만 말리부 디젤 골목길에서 갈 때 너무 좋아. 왜? 내 차가 뒤에 있으면 알아서 다 비켜. 엔진 소리 듣고 막 다 옆으로 사이드로 비켜. 근데 조용한 제네시스를 탔다? 아무도 안 비켜. 비킬 생각 없어. 누가 걸어가도 뒤를 보진 않거든. 그런 경우가 있어. 클락션을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될 때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차주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면은 왠지 빵 하면은 아 꺼져! 이런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오해하지 않을까 나의 의도를? 나는 그냥 잠깐 지나갈게요 느낌인데 그래서 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클락션을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빵! 이게 힘들어. 생각보다 힘들어요.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나.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 시도하다가 빵! 근데 빵! 이렇게 돼. 그럼 꺼져! 이렇게 돼버려. 의도가. 물론 나 같은 이제 소심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나 같은 소심한 사람들은 디젤 차를 타면은 알아서 홍해 갈라지듯이 비켜준다는 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 아, 사륜으로 달려야 될까요? 그럼 외발로 가? 그리고 그 팁인데 운전할 때 옆에 껴야 될 때 있잖아. 이 창문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 이렇게 팔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웬만해서 다 비켜줘요. 그냥 깜빡이 넣고 들어가면 되게 안 비켜주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양해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줘. 후원 감사합니다. 랜드로버. 랜드로버는 악명이 너무 높지 않아요? 센터 들어간 적이 없다고? 그건 진짜 뽑기 잘한 거. 나 어제 들었는데? 랜드로버 도로에 다니는 차는 센터 들어가는 중의 차랑 들어가다가 나오고 있는 차다 뭐 그런 거 있던데? 후원 감사합니다. 센터 가고 있는 중인 거랑 센터에서 나오고 있는 중인 거 그 프레임이지 프레임인데. 그리고 AS도 되게 느리다는 얘기가 있고 옛날에 뭐 또 사고 있지 않았어? 유명 연예인 뭐 CCTV로 막 엄청 세게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뭐야 누가 이렇게 어 갑질을 해? 그래서 딱 해봤는데 대응이 엄청 속 터지게 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 막 바뀐 거 있지 않았어? 후원 감사합니다. 랜드로버 아니었나? 아 벤츠야 그거? 후원 감사합니다. 테슬라? 아 테슬라 싫은데. 테슬라로 넘어갈까요? 테슬라 한번 보죠. 아 앨런 머스크 막 그 막 멜론 같기도 하고 좀 그 별론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SUV는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아 여기 있다. 아 네이버 자동차 있네. 굳이 안 가도 되겠네 홈페이지. 이거 렌더링 덜 됐는데요? 아니 캐드에 있는 걸 그냥 올리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나 이거 본 적 있어. 앨런 머스크 이거 내 친구 따라했는데? 나 초등학교 때 내 친구 진짜 칼 잘 다루는 애가 전보지우개 있죠? 전보지우개로 이거 만든 거 봤어. 후원 감사합니다.
이 잘라내 이렇게 탁탁 이렇게 잘라내면 차 모양 되거든. 야 이거를 이 돈 받고 팔아? 이거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깡통이다 못 참아. 근데 이 테슬라가 차량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차량 전문가들을 뭐 데리고 왔기 때문에 뭐 되나? 회사 차량마다 아니 그 자동차 회사마다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잖아. 아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앨런 머스크 사장님 저 안 싫어요. 아니 존경합니다 저는 오히려. 어 방탄되고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난 이거 보면서 난 딱 느꼈어. 아 이거 가짜 광기다 이 아저씨. 이거 되게 혁신적인 거 만들려고 했지만 혁신적이지 않다. 왜냐 다 각이잖아. 바퀴까지 각으로 못했어. 가짜 광기야 이거는. 각 컨셉이면은 바퀴도 각으로 해야지 그쵸? 아니면은 이 바퀴를 숨기든가. 바퀴를 도저히 못할 거면 저거 무적이라면서 앨런 머스크 사장님이 망치로 후려 폈는데 금 쫙 까가지고 방탄된다고? 어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앨런 머스크 사장님은 그 자기 관리 철저하기 때문에 헬스를 오래 했을 수가 있어요. 그 근육량이 좀 많을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이 때렸을 때. 그러니까 저 여기 봐봐요. 여기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거 테스트한 사람들은 누구야? 박사님들이 테스트했어. 근력이 앨런 머스크님하고 달라. 거기서는 딱 했는데 안 깨졌어. 오케이. 쇼케이스 보내. 앨런 머스크님은 평상시 자기 관리를 하고 계속 그 주기적으로 몸 관리를 했기 때문에 후려 폈는데 있는 힘껏 쳐도 안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했을 때 깡 했는데 쪼개졌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이 1번 가설. 이게 1번 가설. 2번 가설. 박사님들이 망치로 후려치지는 않을 거야. 그치? 이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공성추 기계 공성추로 까가가가가강 해가지고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고 쳐. 예를 들어서 까가가가강 했는데 막타를 남겨놓고 있다가 앨런 머스크님이 깡 쳐가지고 터졌을 수가 있다. 아 자동차 디자인계 엄청난 파동이 있었다고요? 그래? 그럼 파동이 왔으려면 20년 전에 왔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지우개로 만들었을 때 이거 은행터리움 이거 막 그 뭐 그 느낌도 있어. 무슨 레이더 안 걸리게 하려고 그죠? 모델 3 차주인데 어 테슬라 차주분이 계시네요. 얼리어답터 병이 걸렸으면 사세요. 조용하고 엄청 빨라요. 나만 당할 수 없지 정신 맞죠? 차주가 진짜 맞으시다면 나만 당할 수 없지 정신. 후원 감사합니다. 모델 S 1억 주고 샀는데 만족해요. 왜 이렇게 많지 테슬라 차주분들이? 나 그리고 부모님 때 그 추석에 가서 봤어요 한 대. 뭐였냐면은 이런 차는 아니었거든. 이렇게 좀 포르쉐 느낌은 아니었어. 박사가 헐크였다면 그래서 막타만 남겨놓은 거였다면 요것도 아니었어. 요것도 아니었어. 요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 느낌은 멋이 없었다였거든? 이거인가봐. 제일 멋없다. 이거였었던 것 같아. 후원 감사합니다. 어 이게 1억 넘는 차였구나. 아 왜? 아니 소신 발언도 못합니까? 아 내가 이쁘다 뭐 안 이쁘다도 말 못해요? 아 이러면 난 말을 뭐 못해요 난 방송. 아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나 말 나 방송 못해. 여기에 치면 100% 죽어? 왜?
근데 좀 차 디자인이 나 이게 성능은 다 제끼고 차 디자인만 봅시다. 근본이 없지 않아 좀? 아 근본이 없어 차들이 좀. 이거는 좀 현기 느낌 나고. 이거는 포르쉐 느낌 나고. 이거 좀 마세라티 같은 느낌이. 마세라티 요게 요거 그거 얘가 거식증에 걸렸어. 집에 키우는 개구리가 애완개구리가 그래서 먹이활동 계속 하려고 앞에 지렁이 하면은 마지못해서 입 벌리는 개구리. 아 후원 감사합니다. 도마뱀이나 양서류들 거식증 잘 걸리거든. 왜냐면 내가 키워보진 않았는데 렙타일리아 같은 데서 그런 거 봤어. 마지못해서 입 벌려. 관심, 그러니까 먹을 생각 없는데. 어, 감사합니다. 처신 잘하라고. 어, 후원 받았다. BMW 콧구멍. 옛날 차들이 효율을 생각 안 해가지고 이쁜 차들이 많아요. 오히려 디자인적으로는. 아 그래요? 어. 아 율회님 테슬라 타세요? 이거 싼 거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달려라 부메랑인데? 아 롤스로이스 팬텀. 롤스로이스 달려라 부메랑 근본이 없어 전체적으로. 이거 싼 거 막 3,000만 원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죠? 이거야 모스 아닌가?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핫휠이다 핫휠. 핫휠도 만들었네요? 회사가 근본이 없다뇨 테슬라. 아,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 이 티도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게 좀 약간 좀 그런 심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이 로고도 마음에 안 드는 정도까지 왔어. 이집트 십자가잖아 이거는. 이집트 십자가의 비밀이잖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미 내 눈 밖에 났어 테슬라. 내가 뭐 족도 아니지만 내가 뭐 족도 아니지만 내 너 테슬라 너 내 눈 밖에 났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자, 다음 거 역시 현대지. 차는 현대야. 기아도 아니야. 종수가 기아차 타고 다니는데 기아도 아니야. 현대야. 이 현기가 이제 같은 이제 그 위로 가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그 브랜드로 엮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달라요. 추구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이저 모건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제네시스가 나 제네시스 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아 나 진짜 나 이거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진짜 개쌍욕 먹겠지. 근데 다른 차주분들이 싫어할 만한 걸 쳐내잖아. 영상이 하나도 안 남아. 영상이 하나도 안 남아. 왜냐하면 다 다른 차 흠집 잡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테슬라 그 오너 분들 중에서는 그 앨런 머스크 사장님의 그 철학 이런 거가 좋아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후원 감사합니다. 인공위성은 모르겠고 물로켓은 제가 발사해 보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팝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 봤어.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딨지? 이거 스타렉스도 그거 있지 않아요? 그 캠핑카? 그죠? 그리고 그 막 되게 안에 내장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막 벤 같이. 후원 감사합니다. 연예인 뱀같이.
구화방 투스카니. 구화방이 진짜 이뻐. 근데 괜히 그게 베스트셀러가 아니야. 그건 미쳤어. 디자인이 진짜. 그건 5점이 뭔지 알아? 그것도 현대마크야. 차는 진짜 잘 빠졌어. 그거 일본 차인가? 아니죠. 옛날 우리나라 차는 일본 차 갖고 와가지고 한 게 좀 있었거든. 아반떼는 아니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 쌍용이요? 로디우스로밖에 안 보일 것 같아. 다 차가 사이드 미러도 없어. 아, 카메라로 바꿨나 봐. 어, 제네시스다. 이 제네시스가 진짜 난 칭찬해주고 싶은 거. H를 버렸다. 본인 이 현대에서도 알고 있는 거야. 이 H마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이 의미를.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인피니티? 그게 뭐죠? 닛산인가? 도요다인가? 도요다죠. 닛산? 닛산이에요? 그것도 마크를 바꿨잖아. 고급차 라인은 렉서스도 그렇고. 렉서스가 도요다다. 그죠? 렉서스도 바꾸고 그런 느낌으로 고급차 라인은 마크를 새로 만든 거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저씨 특 도요다라고 함. 도요타라고 안 함. 도요다라고 함. 야. 자, 볼까요? 내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보시. 이게 없네. 난 이 뒤에 테일 램프가 난 너무 멋있었는데. 근데 이건 너무 크고. 세단 살 건지 SUV 살 건지 나도 모르지. 이렇게 나만 자꾸 벨로스터가 눈에 밟히나? 이렇게 계속 보이지? 검색해 보자. 뭐지? 뭐죠? 나 검색하려는 거? 아, 제네시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본 거는 이제 G70인데. 야, 이거 이쁘지 않아? 이 하남 스타필드에 가면 볼 수 있거든? 진짜 예뻐. 진리오너님 2개월 구독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 색깔을 나는 좀 이렇게 무채색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이번엔. 와, 멋있어. 어? 미친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사진 잘못 찍었는데요? 여기 잘리고 여기, 여기는 왜 이게 왜, 나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나 전달됐어. 어이! 니 제네시스! 니 그 의도 전달됐다고. 찍잖아. 내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 소영이가 뭐 이렇게 뭐 학예회를 하거나 하면은 찍어. 찍는데 이걸로 보고 있잖아. 근데 눈앞에 실물이 있어.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억울하잖아. 나는 현장에 왔는데. 그럼 이렇게 봐.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가있어. 그거야. 사진사가 프로야. 돈 받고 와서 찍으려고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본거야. 전달됐어 나는. 이게 계속 보고 싶은 차. 나도 모르게 매료돼버리는 차. 프로의식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진짜 순수한 관찰자, 관람자가 돼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차. 제네시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이었다? 열심히 찍어 사진. 후원 감사합니다. 나 그거 그 사이버 트럭 나 음모론 사진을 찍었어. 사이버 트럭 그거 보정을 할 거 아니야. 차 사진 보정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
광택이나 이런 느낌이나 이제 그런 걸. 다른 차들은 더 이렇게 하는데 사이버트럭은 더 일부러 각 세웠다. 인정? 좀 부드럽게 나온 부분도 일부러 깎아가지고 각 세웠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뭐 숙제 방송이. 난 뒤에가 멋있던데? 뒤에 별로라고 하는 채팅이 있었어요. 뒤에 별로야? 아, 난 뒤에가 좋은데? 난 뒤에가 좋았는데? 뭘 알아, 니들이! 이 차일못들아. 따님이 불편하셔서. 소형이 작아. 그리고 운전자가 편해야지. 운전자는 어? 이거 운전하느라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어? 앉아있기만 하자. 후원 감사합니다. 시끄럽고 테슬라 사. 뭘 알아서 할 거면서 징징거려 징징거리긴.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큰 게 G80. 그죠? G80 이뻐. G80 이뻐. 와! 아, 이거는 진짜로! 진짜로 이 색깔이 간지다, 진짜. 미쳤다. 풍뎅이 같다. 이 풍뎅이가 그 가지고 있는 빛을 딱 받았을 때 그 금색이나 어떤 형광색으로 살짝 빛나는 그 느낌 너무 좋다. 그치? 그 똥파리가 그 초록색 똥파리가 빛을 딱 받았을 때 금색으로 살짝 코팅이 된 것 같은 게 빛나는 그 느낌. 굉장히 똥파리 같다. 아, 난 이런 느낌이 좋아요. 되게 세련됐잖아. 색깔이 너무 좋은데 나? 나 이거 사면 진짜 이거 살 수 없나? 이 색으로. 근데 이 색이 만약에 뭐 사진 보정을 통해가지고 한 거면은 좀 그렇겠지만 진짜 실제로 봤는데 이 색깔이면 너무 내 구매 욕구 너무 땡겨. 산에서 똥 싸면 저런 거 막 날아온. 산에서 똥 싸지 마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저 프로예요. 프로 스트리머한테 그런 말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작정하고 로디우스 받겠지. 그릴? 그릴이 과하긴 해. 과해. 그리고 아래에도 있어. 왜 이렇게 그릴이지? 바베큐 파티하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그릴이 되게 많잖아. 이게 장점을 살려서 요 아래 부분 있죠? 여기 이 검은색 여기 이 두께감 있잖아. 이게 쏙 들어가잖아. 여기에 집게를 달아요. 주행하면서 고기도 구워. 아우구스틴 백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G330이 뭐지? 아, 후원 감사합니다. 풀체인지는 싹 다 바뀌어. 왜요? 이게 뭐 풀체인지 됐어? 예술이야. 야! 이게 디자인은 더 이쁘다. G80이 후원 감사합니다. 홍대 나오신 분이었대. 야, 이거 근데 군더더기 없지 않아 이거? 진짜로? 차가? 이 디자인이? 이 쓸데없이 이거 선 긋는 거, 이거 홈 파는 거 되게 어설프게 하면 되게 별로거든?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한 홈이야. 근데 이거는 이 홈이 멋있어. 와, 이거는 단점이 있다면 이 벤틀리 짭 같은 느낌의 이 로고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나는 후원 감사합니다.
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크레도스 색깔. 크레도스 색깔이라고 하지 마세요. 달라요. 점만 더 보태면 벤츠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벤츠에서 이렇게 이쁜데 벤츠에서 덜어내도 된다고? 벤츠보다 싸? 물방개, 그치 물방개 대신 오히려 좋아. 이야. 이런 거 보면 괘씸하다니까? 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딱 그 아까 실내 보면 딱 현대 느낌 나게. 아니 그니까 이 자재를 고급으로 쓰라는 건 아니잖아. 이 구성을 하는 거는 그렇게 돈 드는 건 아니잖아. 이 구성 이 자재를 고급을 쓰라는 게 아니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 후열에 리클라이너도 있어.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리클라이너는 어떻게 들어가? 공간이 엄청 넓어야 하잖아 뒤에가. 그래야지 앞으로 쭉 빠지면서 눕지. 어 아누바락도 생각나고. 소영이한테 결제를 왜 받아? 걔 차를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고르는 걸로 사. 어 그니까 또 하나의 제네시스를 또 그 입양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사이버 제네시스 다, 자, 제네시스 다마고찌 이것도 키울 수 있고. 검소한 거라고? 왜? 이거 엄청 고급차. 아, 나 그, 내 사회적인 명망이 그 정도입니까? 제네시스 산다고 하면은 검소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야? 개비싼 차야 이거.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알부자들은 제네시스 탑니다. 이 현대에만 고집하는 알부자들이 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옛날 버전으로 하면 에쿠스지. 아 멋있어. 근데 진짜 멋있어. 아 이거 거르고 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찍어버리네 그냥. 아 사람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누구야? 주청꾼인가?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번 볼까요? 프로브로 이 정도 차 살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은 BMW를 타든 벤츠를 그리고 아저씨트 벤츠를 벤스라고 함. 벤스를 타든 다 탄다. BM보다 뭐가 어쩌고 벤츠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사람들은 애초에 이 차를 구매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 팩트. 그냥 아무거나 탄다는 거지 사실. 그리고 차는 풀옵션으로 타라는 건데? 타라고 하던데? 크, 불나고 시동 꺼지고 팔 때는 고객이 왕! 팔고 나면 기업이 왕! 불만, 불만을 적어주셨고. 이거 아직도 문짝에 걸레 냄새 나나요? 겁나서 딴 거 계약했어요? 걸레 냄새 날까봐. 포아이님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닉네임 떡밥에 다 낚여. 프리미엄급인데 작아도 가격은 저렴한 것 같음. 이슈만 없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알짜지. 항상 이 댓글 이 자동차 내가 한동안 기아한 84가 알려줬어요. 저 자동차 이 네이버 자동차 들어간 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정몽구 회장님이 재벌들한테 관용차로 뿌려서 그런 거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막 뭐 인천에 막 부자들이나 막 이런 분들 뭐 이런 거 그 국산 대형 선호하시는 분들 많아. 나이 드신 분들. 후원 감사합니다. 그분 이제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애국심이라는 게 좀 있어. 더 강해. 지역 유지들을, 그치? 지역 유지들이 좋아요. 국산차를. 그리고 어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끝이야? 아니 더 있어. 이게 알짜야. 그래서 네이버 자동차 그 기안한테 알아가지고 들어간 거였는데 그때는
진짜 활발하게 토크가 이루어졌어. 그러다가 이게 없어졌거든. 자동차 토크가 없어졌어. 하도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쉐슬라미니 뭐니 뭐 어? 뭐 흉기찬이 쉐슬라미니 막 지들끼리 막 개싸워. 그래 없어졌어 이게 자동차 토크가. 그래서 안 갔지 나도. 한동안 처음에 재밌어가지고 갔는데 다시 부활했네? 이번에 알았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85%를 넘었다. 이상가 현상. 기한한테 차별. 아 기한이 맨날 자동차 네이버 자동차를 맨날 보고 있어. 마감 안 하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계속 봐. 그래서 왜 이러니까 존내 싸운대 여기서. 그래서 왜 그래 보니까 거기서 뭐 어? 뭐 흉기차 뭐 사건 사고 모음집 해가지고 막 누가 막 올리고 그 아래 댓글로 그래도 뭐 현기 뭐 몇만 대 팔았죠? 뭐 하지만 쉐슬람 뭐 아무도 뭐 안 사죠? 뭐 온라인에서만 엄청 좋은 차 글 쓴 사람도 현기 타고 있을 듯 뭐 이런 거 계속 달려. 후원 감사합니다. 뭐면서 막 있어. 차 현대차 좋아하는 사람 특 차 산 사람 쉐보레 좋아하는 사람 차 안 산 사람 뭐 막 이렇게 막 그래 지들끼리 싸워. 후원 감사합니다. 야 가까이서 보면 대박 멋진 차. BMW GT 탈수록 아주 좋은. 그리고 영맨들이 오거든요. 영업하는 그 아저씨들이. 그래서 막 뭐 싸게 팝니다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타 경쟁사 그거 막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어. 영맨이 와가지고 나중에 막 영맨인 거 걸리고. 그러니까 막 외제차도 막 그 딜러들끼리 막 경쟁 심하거든. 뭐 프로모션 뭐 어떻게 합니다. 차가 이 정도면 됐지? 합격! 근본 없다! G90은 뭐야? 아 G90 링컨 느낌 나네. G클래스. 나 옛날에는 BMW 독일 3사에서 이제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MD 타다가 투싼 그거 아니야? SUV? 축하합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독일 3사의 느낌이 어땠냐면 BMW는 되게 젊은 느낌. 젊은 느낌이고 벤츠는 되게 나이 든 느낌. 아저씨 느낌. 그리고 아우디는 젊은데 좀 약간 깔끔 떠는 깔끔쟁이 느낌. 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가격이 벤츠가 더 비싸요. 독일 3사 그거 중에 벤츠가 한 요 정도 더 비싸. 벤츠의 그 삼각별이 가지고 있는 그 포스가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벤츠가 디자인이 한번 바뀌면서 되게 세련되게 바뀌었거든. 옛날엔 그 좀 딱딱하고 중후하고 좀 무거운 느낌에서 되게 세련되게 계속 바뀌면서 벤츠가 이제 아저씨 느낌이 좀 사라졌지. 옛날엔 벤츠는 아저씨였어 느낌이. 후원 감사합니다. 바이 아메리칸 머슬카. 개 시끄러운 차잖아요. 요란 떠는 차. BMW가 제일 아직 밥 좀 시킬게요. 아, 뭘 힘공이 있다. 밥 뭐 먹을까? 본인이 아저씨가 돼버린 거 아니냐? 어,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아저씨가 돼서 벤츠가 젊은 감성으로 느껴져. 밀리터리 버거? 나 진짜 나 이거 좀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밀리터리 버거 먹고 한 세 번 갔어 화장실. 밀리터리 버거 때문은 아니겠지?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규동 먹을까요? 배달 팁이 없는데요? 오늘? 캐딜락. 캐딜락은 GM의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그거 같이. 렉서스 같이. 이뻐. 좀 뾰족뾰족해. 그 테일이, 아니 그 램프가. 후원 감사합니다. 옛날에 캐딜락의 그 있잖아. 위험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옛날에 캐딜락 하면 확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캐딜락 하면 캐딜락 이런 느낌이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주동이나 먹어야겠다. 빌어먹을. 매운 야끼 우동 먹어야겠다. 빌어먹을. 후원 감사합니다. 하이브리드? 난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전기차 못 믿겠어. 너무 아재 같아. 못 믿겠어. 전기 충전 소홀히 했다가 어디다 넣어? 나는 못 믿겠어. 다른 사람들이 검증을 해주면 그때 탈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추어탕? 안 치우기 힘들어. 어 배고파. 호란 마니아 정말 보고 싶었지만 늘 이런 흰 머리가 내게 나올. 의외인 부분 없이 항상 틀마인드네요. 일관된다는 거죠 사람이. 좋아요. 새우고님 3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아 주문했습니다. 아 기동 시켰어요. 틀이라고 하지 마세요. 비하적인 발언입니다. 아우디. 아우디. 아 근데 아우디는 이상하게 독일 3사 중에 제일 프리미엄 느낌이 없지 않아? 그죠? 실제로도 그런가? 그리고 그 같은 그룹이에요. BMW랑 같은 그룹이야. 아우디랑. 지대기공룡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리부 네이버 댓글이나 리뷰해줘. 근데 그건 신형이 달릴 거야. 레트로라고 하자. 노땅은 어때요? 후원 감사합니다. 부모차로 차별한다고? 부모차를 어떻게 봐? 애들이? 요즘 초등학교 다 바로 앞에 있어요. 이런 느낌. 말리보 한번 볼까요? 제 차? 말리보. 하, 말리보가 신형이 되면서 눈이 얇아지면서 좀 이뻐졌어 사실은. 이쁘지? 좋아 말리보.
엔진 금가했었어요. 35년부터 서울에서 내연기관차 못하니까 그 전까지만 타고 전기차로 환승. 15년 탈 수 있어. 지금 사면 충분해. 신형 BMW 6GT가 1억 아래 앞뒤 전부 에어 서스펜션이라 가성비 짱. 근데 외제차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잖아. 아 이미 시켰어. 이미 시켜버렸어. 이게 비트가 늦게 오거든. 시켜버렸어. 자 연식으로 갑니다. 제 차가 2014년식이니까 내가 딱 사고 아 다행이다. 내가 딱 사고 안 바뀌었네. 이거 언제 바뀌냐고 막 난리 났었거든. 2014년도에서 미국은 이미 페이스리프트가 됐어. 언제 바뀌냐 언제 바뀌냐 막. 아 다행이다. 내가 그래 사고 나서도 한 2년 더 탔네. 토스카를 개선한 거야 말리부가. 이때 바뀌었거든. 이게 미국에는 이미 있었어 2014년에.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파냐. 말리부 이거 어? 우리나라에 재고떨이 하는 거 아니냐 막 네이버 토크에서 막 또 자기들끼리 또 신나게 싸웠지. 뭐 호구죠? 미국은 다 바뀌어가지고 신형 파는데 구형 떨이 사는 말리부 오너들 호구죠? 그게 나예요. 이미지 봅시다. 아 이게 또 색깔이 너무 새빨 같아. 아 이게 내 거야. 하얀색. 하얀색이 좀 더 비싸. 왜 그런 줄 알아요? 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좀 반짝반짝. 좀 부담스럽네. 자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있어. 이거 삐삐삐삐삐삐 있어. 다 있죠. 막 유난 떨면서 이렇게 알려줄 필요까지는 없죠.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내 차. 되게 무슨 사진을 중고차 매장에서 찍은 것 같다? 좀 멋있게 찍은 거 없어? 너무 적나라한데? 차가? 다 글로벌 오토뉴스에서 갖고 왔네. 아 이거 좋아. 차 장고장 없고 내가 뽑기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2014년 버전 모델을 댓글을 볼게요. 2014년에 쓴 거야. 이때 당시 한창 활발하게 싸웠지. 아무래도 지난번 K5랑 말리브랑 정면 추돌 사건 기사 때문에 정면이면은 충돌 사건이잖아. 추돌 사건은 뒤를 친 건데. 그죠? 현기차 엿됐고 말리부가 뜨는 건가요? 에어백 다 터진 말리부와 그렇게 박았는데 박는 각도가 안 좋아서 안 터졌다고 하는 현기차의 몹쓸 에어백이 차이가 크긴 컸나 보네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 그 얘기가 진짜 많았어. 에어백 안 터진다고. 현대 나올라면 빨리 나와라! 페이스리프트 예고를 12년 말에 발표하고 13년 6월에 공개! 13년 11월 출시 예정! 그리고 한국형에는 해당 없다고 구라 찌라시만 날리고 재고 땡처리하려고 세상이 그리 만만한 호구로 보이냐? 크루즈 디젤 타고 있는데 차는 인정! 언론 플레이 및 판매 영업 광고 등은 정말 저질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이때 제가 말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하고 2년을 더 버틴 거야. 징한 거지. 진짜. 가격이 소나타보다 더 비싸요. 말리부가. GM이 좀 더 비싸. 차가. 어르신들은 GM이라고 안 하거든요. 대우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있어. 대우차 사지 말라고. 중고차 값도 똥값이고 GM 대우차 사지 말라고 그래요. 항상.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2013 모델보다 훨씬 좋네요. 이게 세부적으로 조금씩 바뀌긴 해. 참. 미션에 장애가 있대.
이게 말리부가 항상 듣던 말이 있었어. 이게 왜 내가 또 DJ를 샀냐면 이때 당시 네이버 자동차 토크방에는 말리부의 고질적인 문제. 차는 되게 무거워. 왠지 모르겠는데 경량화를 못했는지 되게 무거워. 기술력이 없는지 뭔지 뭐 안전을 위해서 뭐 강철을 뭐 많이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 무거워. 무거운데 엔진은 쥐꼬리만큼 달았어. 그래가지고 심장병이 있다고 그래. 항상 말리부 하면은 심장병이었어. 그래서 그 가솔린 모델이 엔진은 그 CC가 작아가지고 막 헉헉대면서 가는 거야. 이 무거운 차체를 끌고 가속도 막 밟아도 막 이렇게 천천히 가고. 근데 디젤이 나오면서 힘이 좋다. 심장병이 완치가 됐다. 바로 완치. 이래서 갑자기 떠올랐었어요. 그 나는 차 알못이니까 형, 어 그래? 난 디자인 이쁜데 심장병도 고쳐졌다고? 바로 샀지. 한데 디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털털이 뼈. 아 이거 보니까 또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사고시 덜 다치려면 말리부 타는 게 정답. 원래 여기 답글이 달려있어야 돼요. 내 다음 쉐슬람 뭐 이렇게 달려야 돼 원래는. 보험도 들지 마 병신들아. 뚜벅아. 뚜벅이. 뚜벅이라는 말 오랜만에 듣네. 이 차 타는 걸 말리부. 아 오늘의 장원급제. 오늘의 장원급제 있네요. 이 차 타는 걸 말리부. 피쥬 11개 댓글 뭐라고? 흉기차 뭐 이렇게 있겠지? 후원 감사합니다. 코나 이부희만 사지 마세요. 12대나 불탄 개이래. 어? 4일 전? 방송 보고 온 것도 아니야. 왜 2014년 쉐보레 말리부를 지금 와서 달았지? 4일 전에? 디자인 연비 가속감 다 아반떼보다도 못한 차다. 그냥 이거 살 바에 아반떼 사고 나머지로 맛있는 거 먹는 게 답. 그걸 모르는 멍청한 쇠슬람. 12개 달렸죠? 비추폭탄 40개 달렸죠? 이제 여기선 이제 투기장 열린 거예요. 이제 불판 딱 만든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그 스레드 형식으로 열심히 싸워. 아반떼 타는가 보네. 크크. 아반떼랑 이 차랑 사고 나면 덜덜. 무식갱이 같은 소리만 골라서 한다. 관심 받고 싶은 거면 반은 성공했네. 그리고 추천폭탄. 추천폭탄. 이 쉐슬람 이게 있어. 군체의식 같이 다니면서. 아 후원 감사합니다. 너 말리부하고 충돌하면 무식갱이 된다. 어 무식갱이를 되게 좋아하네. 머시갱이 너 머시갱이 된다. 손발이 오그라진다. 방학 숙제 다 했냐? 추천. 아반떼는 0에서 60km까지만 잘 나가게 만들어서 시내에선 인정한다. 잘 타고 다녀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계속 보잖아 이거를. 이런 걸 계속 노출되잖아. 진짜 믿는다니까. 아니 아반떼는 진짜 잘 달리는데 그냥 아반떼는 후진차, 아반떼는 후진차. 이거 계속 노출되면 그렇게 믿어요. 세뇌돼. 이게 진짜 위험해. 이거 계속 보면. 근데 포기할 수 없어. 계속 보게 돼. 어 이런 거 딜러분 찾아요도 되게 많아. 그럼 뭐 연락 주세요. 뭐면서 뭐 이렇게 있어. 어 이렇게 뭐 뽑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또 누가 일침을 해. 견적을 왜 여기서 뽑냐고. 매장가 이 미친놈들아 막 이렇게 써있어.
아, 나 2.0 엔진인데. 근데 디젤이 LTZ 프로 옵션이 없었을 거야. 내가 알기론 있었나? 모르겠어. 아무튼 나 2000cc LT까지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못 샀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쉐보레는 요즘 보고 스팅어 요즘에 유행. 이건 뭐야? 기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상위 모델이야? 라인이야? 상위 라인? 아, 우리 아파트에 하나 있거든? 스팅어? 멋있더라고? 그게 사진 이상으로 다른 그 포스가 있어. 첫 차를 사려고요. 말리부 추천드립니다. 말리부 잔고장 없어. 나 지금 터보 이건 좀 부러운데. 기존 스팅어 오너들이 원한다는 마이스터 사양. 사진 볼까요? 볼보. 옛날에 볼보 하면은 볼보도 되게 아저씨 느낌이었거든. 요즘엔 이제 좀 그런 게 좀 많이 좀 희석됐어. 이게 되게 선명하다. 독특하게. 후원 감사합니다. 나만의 나의 마음을 울리는 자동차. 조선 파나메라. 아, 후원 감사합니다. 볼보가 그렇게 밀렸어? 아니면 차 그걸 되게 조그만 거야? 이거 기아 차에만 있는 이 램프 이거 있죠? 이거 벌집 피자 이거. 이거 꼭 나눠 준내 나눠놔. 기아차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아슬하다가 뭐. 뭐 나름 느낌 있어요. 이거 이걸 되게 좋아해. 쪼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 되게 현기스러운데? 왠지 모르겠어. 그냥 되게 현기스러워. 이건 뭐야? 세계는? 토이스토리야? 이렇게 이런 거 깨죽으로 또 이렇게 해놨대요. 깨죽을 발랐다는 것 자체는 돈을 좀 썼다는 거야. 비보. 비보인데 갈라 그래. 직진 우선이지. 직진 우선. 이렇게 받고 스팅어 뭐 그렇게 느낌 없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좀 포스가 있어요. 확실히 인기 모델을 좀 볼까요? 뚜싼 이거구나. 어, 이거 뭐 군용차 같아. 이게 뭐 무슨 뭐 독수리 날개 같아. 아, 준중형 SUV. 이거 CUV라고 하나요? 소형인 CUV야? 오, 아, 투싼. 이거 그거 같다. 무슨 막 카드 이렇게 촤악 하는 것 같다. 멋있는데? 와, 어, 멋있어. 저 엠블럼 개 같은 거 띄어내고 싶네.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엠블럼 가려봐. 아, 더 이상 안 되네. 진짜 멋있어. 멋있잖아. G
진짜 멋있지.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냥 비웃고 싶은 거지 하지 마세요. 진짜 멋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쉐단 진짜 현대가 짱이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 원탑 회사야 현대가. 마크만 빼면 파이는 꽤나 크대. 아니 진짜 이뻐. 어 이거는 뭐야 이 현대스럽지 않은 이 운전대.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는 후원 감사합니다. 좋은 차 사서 뚠띠뚠띠 엉덩이 키워줘요. 멋있갱이 같은데요. 너 멋있갱이 된다. 멋있갱이가 그 애. 나 처음에 이거 M인 줄 알았어. H마크 있죠. M인 줄 알았어 처음에. 현대. 야 이건 뭐야? 빤빤하네 되게. 빤빤이 인기 모델이었고요. 자 다른 인기 모델 에벤템. 에벤템 별로. 근데 이거 멋있어. 멋있긴 해. 아 실내뿐만이 아니고 일단 디자인. 정말 보고 싶었지만 머리가 내게 나눠요. You kiss me so 이제 다행이다. 아 이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슴 밥을 먹고 해야겠지? 밥 먹고 나면은 롤 3시 반에 한양이님하고 듀오를 좀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늦었다. 밥을 일단 먹을게요. 아 그럼 오늘은 자동차 다음에 이어서 찾을까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의 자동차는 계속 찾는다. 계속 추천받고 계속 찾아야겠다. 아 잠깐만 이걸 쓰려고 숙인 순간 밀리터리의 느낌이. 아니 밀리터리 때문은 아닌데 느낌이 그냥. 지가 사고 싶은 거 사서 이거 샀습니다 할 거면서 이 새끼가. 스포하지 마. 영업상 비밀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 좀 다녀올게요.
왜 화장실 나올 때 마려운 것일까? 후원 감사합니다. 얼큰 세트로 시켰습니다. 갸라하게 갸라하게 갸라하게
이거 아 fuck 쟁꾸 되게 반응이 느린데? 이게 버퍼링이 엄청 심한가 봐요. 이거 아 우동을 부어 먹는다. 얼큰 우동에 물티슈 젓가락 또스 공격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얼큰 규동, 얼큰 우동, 얼큰 세트 후원 감사합니다. 아 얼큰 리방? 리방을 할까요? 리방 이방만 그래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잘렸는데? 리방